안녕하십니까, 노량카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장마가 시작됐어요. 서울도 장맛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네요. 이 차량은 그랜저 HG 2014년식입니다. 키로수는 26만 키로. 자, 보시면 이게 뭡니까요? 조수석 쇼바 스프링이 부러졌어요. 이거 작업하는 거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쇼바 잡아주고 있는 19mm 볼트 두 개 빼고 8대 링크 17mm 너트 빼고 그 다음에 쇼바를 잡아주고 있는 ABS 호스하고 브레이크 호스 잡아주고 있는 12mm 볼트 세 개 빼고 지금 이제 위쪽에 쇼바 잡아주고 있는 14mm 지금 너트 분해하고 있어요. 이렇게 밑으로 좀 처지죠? 한 번에 풀면 잘못하면 다쳐요. 그래서 완전히 풀지 말고 3분의 2만 풀고 이렇게 작업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쇼바 분해해서 좀 제가 크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콜 스프링이, 쇼바 스프링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. 쇼바 스프링 분해했습니다. 위에 마운틴하고 다 풀고요.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. 밑에 보면 밑에 부러진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남죠. 자, 이렇게 요거 이제 쇼바 스프링 오면 이제 작업할 겁니다. 이제 신품 코일 스프링 쇼바 스프링에 갑니다. 이렇게 신품을 쇼바 잡기에 안전하게 고정해 가지고 자 조립이 끝났어요. 그래서 고품은 잘 보이시죠? 이렇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. 이거는 일반 처리 아니고 진짜 강한 강철입니다. 아래 위로 움직일 때 밑으로 눌러주는 걸 잡아주는 게 코일 스프링이고 쇼바 속안에 끝이 쇼바 자체는 벌어지는 걸 잡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충격을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부품입니다. 그러면 조수석 쇼바가 자 신품이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보기 좋게 장착이 됐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쇼바 작업 코일 스프링이 부러진 작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